이야, 2차 시기 진출 저승희, 강씨, 정은키가 높이뛰기 2차 시기에 출전을 했습니다. 이야, 정은키 선수 100m에서도 지금 1위를 해서 5점으로 앞서고 있는데요. 자, 2차 시기 125cm. 와, 높다. 120 가까스 오나? 125 딱 괜찮아요. 질질끌 운동 같지는 않습니다. 계속해서 저승사자가 지금 높이 측정하고 있죠. 저승사자 그동안 노고가 많거든요. 본인도 죽어있는 상태에서 매일 죽은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느냐고.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. 뭔가 요단강을 건널 때 느낌으로 높이 건너서 날아가면 됩니다. 저승사자 이번 대우승에서 요단강 대신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싶다는 인간으로 환생해서 네. 야 타고 배변뛰기 느낌이에요. 배변뛰기. 아 이게 뭐예요? 아이. 철포덕이에요. 철포덕이에요. 그냥 돌진했어요. 아팠어요. 야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아픈 소리가 났어요. 네 높이 때문에 겁을 먹었죠. 예. 와 오면서 너무 높아. 아 겁먹었어요.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. 저 봐 보고. 배면뛰기인지 뭔지 그걸 안 하면 힘들 것 같아. 쟤는 근데 강 씨는 이렇게 넘었어요. 진짜 강 씨야. 너 진짜 강 씨 아니냐? 자 소속 중국입니다. 중국 강 씨. 강 씨. 자, 1차 시기 때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왜 이렇게 낮게 보이죠? 굉장히 낮아 보여요. 2차 시기도 발로 뛰어넘을지 125cm를 발로 뛰어넘으면 자, 출발하는 겁니다. 바로 출발합니다. 성공할 수 있을지. 또 발로 뛰어. 바로 출발합니다. 발을 먼저 세웠어요. 이거 힘들 텐데요. 저 위치 이상한데요. 저거 그대로 무릎에 걸렸나요? 어디에 걸렸어요? 저게 한계가 있어요. 강씨 무릎에 걸렸어요. 강씨 발로 뛰기에는 한계가 있죠. 그렇죠. 예. 자 이렇게 되면 2차 시기에서 다 지금 탈락을 한 상태고요. 자 나머지 모든 귀신들이 탈락했습니다. 저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저키 과연 본인의 작은 키를 극복하고 이 높이 뛰기를 성공할 수 있을지. 저키가 우승을 하게 되면 그냥 인간 환생권을 터득하는 거예요. 와. 다음 라운드 뭐 할 필요도 없어. 쉽죠. 그렇네. 아까 뭐 있었어? 저기 배면뛰기를 하실 겁니까? 예. 매트 없이 가능합니까? 뭐야 이 새끼야? 저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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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많은 다른 귀신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자 잠깐만 6번입니다. 오, 반대 방향. 멀리서죠. 자 배면뛰기를 보여줬던 저키. 자 125cm 도전합니다. 오. 자 뜁니다. 또 배면뛰기로. 오 과연. 자 출발했어. 오 어떻게 된 거죠? 와! 뛰었어요. 어떻게 된 거죠? 와! 뛰었어요. 와! 뛰었어요. 10초. 뛰었어. 야, 정말 선수 같아요. 와! 와! 야! 팬이 될 수밖에 없는. 야, 전 팬이 될 수밖에 없다고. 심지어 공간을 한번 가 보세요. 저 정도면 150도 뛰거든요. 150이요? 귀신이 아니에요. 지금 125 뛴 거예요. 아니, 저 정도 남은 높이면은 150도 가능하다는 얘기죠. 아, 대단해요. 예, 야. 리스펙 할 만한 가치가 있네요. 예. 저기 잠깐만, 저 환생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? 저 인간이 된 건가요? 환생이다. 뭐야? 승희 씨 아니세요? 저가요? 어떻게 된 거지? 기승은 1등으로 환생! 야!